중국의 적벽에 버금간다 하여 화순적벽이라 명명되었다는 이곳. 많은 풍류시인들이 화순절벽에 들러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가 하면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풍류가 신현식 역시 그렇습니다. 화순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인 곳이에요. 작업할 때 특히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자연 속에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도시와 또 다른. 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자주 찾게 됩니다. 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화순을 찾는다는 신현식. 두살풀이를 양금으로 전단을 쳐주고 우리가 달빛유인이라는 곡을 연주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악기 아쟁. 그에게 아쟁은 운명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지소금이 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흐느끼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울음소리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날 수 있어요. 애기 울음소리. 이를테면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죠. 슬픔도 절제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아쟁. 아쟁은 궁중음악에 쓰였던 대아쟁과 창극을 위해 개량되었던 소아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신현식은 한 무대에서 이 두 아쟁을 넘나들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대화쟁 같은 경우는 소화쟁하고 다르게 저를 조금 절제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슬픈 상황을 놓고서도 이 악기는 나를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화쟁 같은 경우는 제 감정을 더 폭발시켜줄 수 있고 저를 해소해줄 수 있다면 분출되지 못하는 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줄 수 있는 악기라고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